수도 있어. 꼭 38만이 나와야 되는 법은 없어. 이상에 나올 수도 있어. 몇 시야? 나중에 그 부분 앞에서 잘라줘. 눌러. 그리고 쭉 들어가서 맞추면 돼. 쭉 들어가서 더 들어가서. 눈 부분에 맞춰. 맞았어? 네, 빨리 잡아. 다음으로 하현우 새만금 공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처리하라. 환경적으로 부적절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 미군 공공기지 확장에 불과한 새만금 신공항 중단해야. 환경부는 지난 12월 23일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2차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정의당과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환경부가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하여 부정의가 아닌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히며 국토부의 환경적으로 계획이 적정하지 않으며 입지가 타당하지도 않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만금 신공항의 주지는 지난 7월 26일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천 갯벌 등 한국의 갯벌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으로 계획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서천 갯벌은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부터 8km 이내에 있으며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세계 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고창갯벌 사이에 위치하여 국제적인 멸종위기조류의 이동 통로이자 중간 기착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과 항공기 조류 충돌, 서식지 감소 등으로 서천갯벌과 국제적인 멸종유기조류의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계획이 부적정합니다. 또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새만금 지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의 대체 서식지와 불과 3.5 내지 9km 범위 내에 추진되고 있어서 새만금 지구의 생태계 보존 개인과의 충돌 및 항공기 조류 충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사업이 부적정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9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근본 사업 계획에서 채척된 노출지 8.19 2구역 남측 3, 4구역 가로닫고는 수상 태양광 운영 기간 동안 대체 서식지로 활용대로 사용 만료 시까지 보존하여 함이라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바로 해당 대체 서식지가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부터 남쪽으로 3.5 내지 9km 범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대규모 항공기 조류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환경적으로 입지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고시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 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 주변 8km 이내에 서천갯벌의 습지 보호 지역과 새만금 지구 개발 사업의 대체 서식지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신공항 입지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신공항 부지 주변에 1만 개체 이상의 대규모 민물 가마솥이 번식지가 존재하며 번식지와 새만금호 사이에 사업 대상지가 위치하여 매일 2회 이상 항공을 횡단하는 민물 가마솥하고 항공기 조류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제24조에 따라 공항 주변에 호수나 녹지 등 시설 조성이 불가피할 경우 공항 인근의 조류가 호수를 이용하기 위해 활주로를 횡단할 우려가 있는 곳에 위치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으로 국토부가 고시한 공항의 입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에 멸종위기 1급 조류인 저새와 황새, 흰발렁개, 등대구리 등 36종 이상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성분이 사는 새만금 마지막 갯벌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생태계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환경부는 탄소 흡수원이자 멸종위기 생물의 터전인 갯벌과 연습지를 훼손하는 공항 개발 사업에 면제부를 주어서는 안 되며 습지보호구역 지정 등 새만금 갯벌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은 당초 미군이 소유한 군산공항으로부터 독립적인 민항을 지어서 공항과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사업 취지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신공항의 입지와 활주로 위치를 현 군산공항 활주로부터 불과 1300m 이격하여 추진하고 군산공항과 신공항 활주로를 연결하는 유도로를 설치하는 계획 등은 독립적인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군산의 미군공항 확장 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현 새만금 신공항의 위치가 미군의 요구안이라고 적시한 국토부의 보고서는 정부 스스로 새만금 신공항이 미군의 군산공항 확장 사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만금 신공항은 독립적인 민항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미군기지 확장에 기여하여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당과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미군기지 확장에 기여하고 독립적인 민간공항에 부합하지 않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앞에서 세계는 항공 수요를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녹색 교통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또한 환경적으로 계획이 적정하지 않으며 입지가 타당하지 않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환경부가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부동의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정의당 기후정의 선대위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